What's good?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베트남에서 가장 핫한 래퍼인 넴바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지 않습니까? 촌띔이라는 비디오입니다. 해석해보면 하이덴씩 숨바꼭질이라는 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넴의 음악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많이 봐오신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왜 제가 넴바오의 리액션 비디오를 제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느냐,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. 바로 가사예요. 가사를 너무 잘 씁니다. 저는 넴바오의 가사는 외국인인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걸 봐도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베트남 래퍼들의 음악들 중에 최고의 리릭시스트는 저는 넴바오라고 얘기하는 데는 주저함이 없습니다. 진짜 철학적이에요. 진짜 철학적이고 너무 공감이 가는 가사를 잘 써. 사실 저는 이 숨바꼭질이라는 이 곡도 가사 해석한 거 보고 너무 놀랐어. 이 넴바오의 가사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가사들을 많이 씁니다. 이 곡은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돼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거지. 진짜 순수한 어린 시절이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순수함이 사라지죠, 성인한테는. 그리고 사랑도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들을 넴바오는 아쉬워하는 것 같아. 옛날에는 소꿉친구였던 이성친구와 막 숨바꼭질도 하고 뭔가 좀 그러면서 순수한 사랑도 키워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. 약간 그런 것들을 막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. 내가 구글 번역을 통해서 어설프게 해석한 바로는 그랬어요. 그리고 저는 이게 티저 보고 너무 놀란 게, 처음엔 저 TV 커머셜 광고인 줄 알았어. 유니클로나 무인양품 같은 브랜드의 광고 모델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 이게 댄이 옷을 입고 나온 스타일이 무인양품이나 유니클로 바이브가 느껴지는 그런 옷들을 여기 입고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. 야, 뮤직비디오 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뭐 다큐멘터리 영화예요. 너무 멋있어가지고 할 말을 잃었어.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또 대변하고 있는 게, 지금 올라온 지 뭐 하루도 안 됐는데 조회수가 540만이 녹화 시간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. 대단해요. 그렇습니다. 이번에 내내 촌팀을 들어보면서 또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저는 이거 멜로디가 또 너무 놀랐어. 멜로디가 한국의 어덜트 컨템포러리 같은 음악 장르 중에 트로트라고 있어요. 요즘 트로트가 한국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인기입니다. 해외에서는 뭐 BTS 같은 K-POP 댄스 음악들이 인기겠지만 한국 내수 시장에서는 다시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, 이 곡의 멜로디가 트로트랑 너무 흡사한 거야. 야, TV 광고 같아. 와, 이거 가사 진짜. 아니, 나 이거 가사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. 여기 피처링에 MTV 밴드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목소리를 더한 것 같아. 정원에 나무가 있다. 나무에 피는 꽃. 숨바꼭질을 하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. 영원히 바라보며 돌아오는 길을 잊었어. 영원히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길을 잊었다는 거는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나는 해석을 했어. 여기도 봐봐. 짙은 향수가 이제는 콘크리트로 말라버린다. 우리는 그럴 거야. 긴 여정이 있을 것입니다. 나는 사랑에 대해서 메모하기가 게으르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. 가사? 와, 진짜 너무 잘 쓰는 거 아니야, 진짜?
그러니까 이 비디오도 지금 그런 걸 표현한 거잖아. 데니 나무고 저 여자가 이제 나무 그늘 밑에서 막 쉬고 눕고 막 이 시간을 되게 즐기고 있잖아. 그러니까 저 때가 굉장히 순수한 시절을 의미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. 그런 거 있잖아. 인간의 모습은 자꾸 변해가는데 이 나무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? 이 음악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가사로서는 진짜 아, 나 너무 존경해. 여기 봐봐. 그 당시 그는 나무만큼 소심했습니다. 곁에 있으면 긴장해서 숨을 쉴 수 없어. 우리 둘 다 피어날 구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. 그날 숨바꼭질 게임은 어려움으로 가득했어. 욕망을 사냥하고 꿈을 모아. 되게 인간의 본성에 대한 표현들을 너무 시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 같아. 어쩜 이렇게 가사를 잘 쓰지? 여기도 봐봐. 벌써 마지막 문장에 예전의 사랑이 나무 아래 잠들었어 라고 돼있어. 야 가사 봐라 진짜. 생각해보면 내내 뮤직비디오에는 뭔가 뭐 화려한 빌딩, 화려한 도시, 뭔가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들 약간 그런 느낌이 보이지가 않아. 항상 대자연과 함께하는 저 지독한 컨셉이 너무 신기해. 이런 멜로디 있잖아. 이게 한국의 트로트랑도 바이브가 너무 비슷해서 낯이 익은 거야. 계속 들으면서도 와 이거는 트로트로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지. 나는 데니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가사들을 쓰는지가 너무 궁금해. 뭐 독서를 많이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 베트남 래퍼들 중에 가장 철학적으로 잘 쓰는 것 같아. 물론 철학적인 가사만 좋은 가사는 아니에요. 단순하고 직관적이지만 멋있는 가사들도 많은데 철학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데니의 가사가 저는 굉장히 좋다는 거지. 야, 이 비디오에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있다. 가사가 말해주고 있어. 봐, 이 여자의 표정이 달라졌잖아요. 뭔가 고독함을 느끼고 순수했던 막 독서하면서 막 잔디밭에서 뒹굴던 그때의 모습이 아니잖아. 뭔가 사업에 실패하고 고향에 돌아오는 여자 같아. 아, 진짜 이거 바이브가 한국 정서랑도 너무 비슷해. 분명히 뭐 베트남의 로컬 바이브 정서가 그런 것들이 깃들여져 있겠지만 한국의 어덜트 컨템포러리 장르 같은 트로트의 바이브에 그냥 랩이 더해진 그런 느낌으로도 들리기도 해요. 와 대단하다 진짜.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뭐 자기 집을 보여주거나 차를 보여주거나 명품을 보여주거나 그런 래퍼가 아니고 철저히 이 래퍼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가사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. 어쩜 이렇게 한결같은 색깔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폼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대단해. 뮤직비디오가 그의 가사의 깊이에 상응하듯이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. 진짜 오죽하면 무슨 저는 유니클로나 무인양품 광고인 줄 알았다니까. 그리고 이 여자의 어떤 모습들을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 내가 가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게 맞긴 맞구나라는 게 느껴졌어. 와 가사 진짜 잘했어요. 아니 이게 한글로 해석해도 이렇게 가사를 잘 쓴다는 게 느껴질 정도면은 베트남 분들한테는 이 가사를 봤을 때 얼마나 더 놀라겠어요. 철학적인 영역으로 가사를 만약에 래퍼들이 쓴다면은 내는 아마 최고의 리릭시스트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. 물론 철학적인 가사가 아니어도 굉장히 멋있는 표현들과 그 안에서의 철학이 또 따로 있지만 진짜 이거는 와 인문학적으로 접근한 너무 잘 쓴 가사예요. 그냥 인문학 같아.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. 그의 가사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
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